이른 한파로 힘든 겨울에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어릴 때와는 다르게 손잡고 거리를 거니는 커플들이 눈에 거슬리는 노총각이지만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과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들을 보고 있자면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어릴 적에는 갖고 싶은 선물을 미리 적어놓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산타클로스의 원형은 기독교의 성인인 성 니콜라스입니다. 그리고 성 니콜라스 설화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산타의 조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산타클로스의 조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루돌프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원래 산타클로스와 함께 다니는 존재는 루돌프가 아니었습니다. 루돌프처럼 산타가 선물을 나눠주는 일을 돕는 존재가 아니었죠. 엄밀히 말하자면 산타와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파트너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램푸스입니다. 산타의 원형인 성 니콜라스의 모습이 아직도 익숙한 중유럽과 동유럽 지역에서는 크램푸스 역시도 대중적으로 익숙합니다. 중유럽과 동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길거리에서 산타클로스 분장을 한 사람들만큼이나 크램푸스 분장을 한 사람들도 쉽게 만나볼 수 있죠. 또한 크램푸스가 그려진 성탄절 연화장을 부르는 크램푸스 카르텐이라는 말도 따로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존재입니다.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와는 정반대로 크램푸스는 나쁜 아이에게 벌을 주는 역할을 맡은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들어갈 만큼 거대한 자루를 메고 지팡이 혹은 나무 회초리를 들고서 아이들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나쁜 아이를 만나면 지팡이나 회초리로 때려서 혼내준다고 합니다. 나쁜 아이들 중에서도 단순히 혼나는 걸로만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을 아예 자루에 넣어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자루에 넣어서 납치한다는 설정은 우리나라의 망태 할아버지와도 비슷하네요.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큰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설정이죠. 일부 지역에서는 때리거나 자루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아이들의 베개 밑에 석탄을 넣어둔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선물을 기대하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일 수도 있겠네요. 크램푸스는 맡은 역할 뿐만 아니라 외형 역시도 무시무시합니다. 온몸에 검은 털이 수북하게 났고 긴 꼬리를 가졌으며 어마어마하게 큰 뿔을 가진 사냥 혹은 염소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죠. 또한 아주 긴 혀를 갖고 있으며 덩치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한쪽 발은 사람의 발이지만 다른 한쪽 발은 염소처럼 발굽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크램푸스라는 이름 역시도 발톱을 뜻하는 독일의 고어 크람펜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짐승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크램푸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크램푸스 설화 자체는 기독교 문화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독교 문화가 유럽에 퍼지기 전 이미 크램푸스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유럽의 고산지대에는 매해 12월 5일부터 2주간 젊은 남자들이 크램푸스 분장을 한 채로 쇠사슬과 망치 그리고 쇠종을 들고 마을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놀래키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이 가지는 의미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아마 후대의 이 전통과 산타클로스 설화가 결합되어 크리스마스 설화로 변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아직 크램푸스에 대해 익숙한 유럽과는 달리 우리가 크램푸스를 잘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문화를 뒤늦게 수입했던 지역들에는 크램푸스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문화를 유럽으로부터 받아들인 나라들은 딱히 기독교적인 문화의 매력을 느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시작한 것이 아니죠. 물론 기독교적인 전통을 받아들이고자 한 나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추운 겨울에 가족들이 모여 좋은 시간을 갖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문화를 뒤늦게 받아들인 나라들 입장에서 크램푸스는 크리스마스 문화 중에서 딱히 매력적인 요소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벌을 준다는 크램푸스의 역할 자체가 그들이 원했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는 잘 맞지 않기 때문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크램푸스는 기독교 문화가 유럽을 지배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감성은 지금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납치한다는 설정만 봐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느낌이 있죠. 또한 이후에 기독교 설화와 결합되면서 종교적인 가르침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는 의미도 강해졌죠. 단순히 가족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연말의 느낌을 가볍게 즐기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크램푸스는 악행에 대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무시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크램푸스의 외형이 성경에 등장하는 악마와 비슷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유럽에서는 악마 혹은 그와 비슷한 무서운 존재들은 염소 혹은 사냥의 모습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크램푸스의 외형이 그러한 것은 크램푸스 역시도 그런 무섭고 심각한 존재 중 하나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니까요. 또한 요즘에는 유럽 지역에서도 크램푸스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흥미롭게도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많은 대기업들에게도 소상공인들에게도
소위 말하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연말 크리스마스에는 평소보다 가족을 위해, 연인을 위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도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크램프스는 무시무시한 이미지상 마케팅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맡은 역할 자체도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마케팅을 해야 할지 상당히 애매하죠. 크램프스가 익숙한 나라에서도 산타클로스는 마케팅에 많이 이용되지만 크램프스가 마케팅에 이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크램프스가 광고하는 제품을 과연 사람들이 살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마스보다는 할로윈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도 크램프스는 크리스마스보다는 할로윈에 더 잘 어울리는 캐릭터 같긴 합니다. 그러나 크램프스가 크리스마스 문화에서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크램프스는 여러 나라를 거쳐 조금씩 부드럽게 다양한 변형이 생기다가 상대적으로 크리스마스 문화의 역사가 짧은 나라들에서는 아예 사라진 채로 정착되어 버렸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크램프스가 기원했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서는 크램프스의 다양한 변형이 존재했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키가 크고 마른 모습의 흑인인 검은피터라는 조수가 신터클라스를 따라다닌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검은피터는 크램프스와는 다르게 아이들을 벌하는 역할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산타클로스를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야말로 조수 본연의 역할만을 담당하죠. 검은피터는 크램프스를 부드럽게 재해석한 네덜란드판 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굳이 한 명 더 있다는 것도 의아하고 흑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산타클로스 설화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죠. 또한 러시아에서는 스네그로치카라는 15세 정도의 외양을 한 아름다운 소녀요정이 제드마로스를 따라다닌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이 소녀는 제드마로스가 눈의 여왕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고 하죠. 이들은 부녀가 함께 다니며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을 전합니다. 이 역시도 크램프스를 부드럽게 재해석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네그로치카라의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독자적으로 더욱 발전하여 크램프스와는 별개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존재가 녹아서 사라져버린다는 슬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로 러시아에서는 큰 인지도를 얻게 되어 러시아의 산타클로스에 해당하는 제드마로스와 더불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네요. 크램프스는 이렇게 많은 변형을 거쳐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정착될 때는 사라져버린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크램프스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아시아에도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하게 크램프스가 할로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태원을 지나다가 크램프스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에게 크램프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